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기량을 빛낸 장애예술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영예의 대상의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장애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지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제16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공로를 기리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는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대상의 시상 원격이 대통령 표창으로 승격돼 문화예술 분야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부문별 수상자 등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서해가 하간수 씨가 수상했습니다. 하간수 씨는 지난 49년간 각종 공모전에 입상하고 고창 문화의 전당 개강기념 초대전 작품 전시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고창 평화의 소녀상 비문을 기증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하간수 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서해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에 걸맞는 토탈 서해가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혹은 일반인들에게도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무용 등 장애예술인의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11월 30일까지 총 3천여 명이 참여하는 2021 슈퍼블루 마라톤 버추얼런이 개최됐습니다. 2년 만에 열리고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인식 개선에 함께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모두의 축제 2021 슈퍼블루 마라톤이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23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롯데그룹은 블루스퀘어 가오스홀에서 2021 슈퍼블루 마라톤 버추얼런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슈퍼블루 마라톤은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취소됐으나 올해는 대회기간 GPS 러닝 앱을 활용해 원하는 코스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버추얼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3,000명의 참가자들이 레이스에 동참해 장애인식 개선을 향한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영훈 회장은 2년 만에 돌아온 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마라톤은 부득이 우리가 한 단서에서 다 함께 모여서 달릴 수는 없지만 2년의 기다림 끝에 갖게 된 소중한 슈퍼블루 무브먼트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건강한 레이스, 안전한 레이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레이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향한 슈퍼블루 5가지 약속을 선서하고 장애예술가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중도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중도장애인의 일상생활 적응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시 교통장애인 자활협회는 지난 11월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 회의실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와 공동으로 중도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도장애인의 일상의 삶과 자립지원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는 장기간 병원 생활에 따른 당사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와 실질적 도움을 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학습권익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개소식 행사가 지난 19일 진행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 없이 어디서나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도 국회의원 및 사회복지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평생 학습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평생 학습지원센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여러분들이 의정부에서 이렇게 조그만 그 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아 성취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평생교육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어려운 그 발달장애인이나 이제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의정부시는 시민과 함께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노래라는 문화 예술로 승화해 세상과 소통하는 합창단이 구성됩니다. 성공적인 창단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장애인이 세상을 향해 자유롭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불만 있어 그럼 노래해 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불만 합창단의 노래가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즐거운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합창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경희 의원이 자장을 맡아 2022년 경기도 장애인 불만 합창단 사업 계획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개선 아이디어, 제안점들을 노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듣는 분들과 노래를 하는 분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장애인식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현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선임 매니저의 불만을 노래해볼까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표현했던 장애인의 외침, 투쟁을 이제는 합창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송창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은 예술과 문화의 힘이 고통과 아픔을 치유, 위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 불만을 담아 풀어낼 문화 보충제가 절실한 때임을 논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그분들의 불편사항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해소가 될 수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추진하는 장애인 불만 합창단. 노래를 통해 그들의 불편함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애인식 개선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전북 군산시의 군장대학교가 김치 명장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승리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군장대학교는 지난 11월 17일 군장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한민국 김치 명장과 함께하는 군산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군장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이 주관했으며 군산시 내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혹시라도 물가가 비싸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만드는 사람들이 계시면 겨울에 김치 없는 식사를 하실까 봐 김치와 함께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김치 이 사랑의 김치 당근기 행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군장대 총장, 강임준 군산시장, 군장대학 관계자, 군장대 스마트 농식품과 학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김치 명장으로 알려진 김순자 씨가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를 시연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군장대학교는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김장김치 중 500kg은 군장대 교내 어려운 학생들과 유학생들에게 나눔으로, 1000kg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되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따뜻한 행사가 됐습니다. 김수자 명장께서 또 김치 명장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우리 군장대학교가 한다에 대해서 우리 군산 지역의 따뜻함,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인들의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김치. 우리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가 김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김장을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서승리였습니다.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들이 그간 여성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9일 상사체육관에서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순천시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 발전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단체별로 준비한 난타, 체조, 노래, 댄스 등 다채로운 장기자랑을 통해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순천시 여성단체 회원들은 그동안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우리 여성단체는 지금 10여 개 단체가 6천여 명이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단체가 한나로 정말 화합이 돼서 한마음으로 열심히 순천시를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과 정원 나눔 행사,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펼치며 시정의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주관하고 있는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공예와 공연, 장르의 벽을 넘는 창의적인 공연이 전북 전주시를 찾았습니다. 바로 인간문화재 작업무용극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승리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 얼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제작한 인간문화재 작업무용극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 공연이 11월 19일, 20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작품의 대본과 예술감독은 김희정 상명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예가 공연으로 전환되는 파격적인 연출을 했습니다. 공예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재미롭고 흥미롭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결과물만 보게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무대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또한 흙, 물과 불, 선과 면을 주제로 펼쳐지는 무대의 디자인은 박동우 홍익대학교 교수가 있으며
김용걸 한예총 교수가 이끄는 12인의 김용걸 댄스 셔터들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정옥, 김일순 장인과 함께 흙과 찻사발, 누에, 흔들리는 매듭을 현대적인 창작 춤사위로 표현했습니다. 무대 센터, 무대 앞쪽 센터에 우리 저 장인분들께서 수작업을 하시는 장면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그 만드는 작업 중에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무용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제1막은 사기장 김정옥 보유자가 출연해 흙을 밟고 물레를 돌려 찻사발을 빚어내는 작업을 그리고 아들과 손자 3대가 함께 무대에 올라 역사를 잇는 장인 정신을 보여줬으며 제2막은 매듭장 김혜옥 보유자가 나와 실을 감고 끈을 맺고 풀어 매듭으로 엮어내는 장면을 보여줘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은 제가 처음 해봤고요. 사기 그릇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그런 만드는 거는 평생을 해왔으나 공연은 그거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최고의 경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뜻하는 장인을 중심으로 장르의 벽을 넘어 공예와 공연이라는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만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창작물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진솔한 접근과 경외감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 첨단 기술 속에 묻혀 사는 현대인들에게 노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서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전통예술인 풍물놀이를 전승하고 화합하는 장인 제13회 아산시 풍물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문화예술축제인 제13회 아산시 풍물대회가 지난 13일 신정호 야외공연단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산의 전통놀이인 풍물대회를 통해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 풍물단 및 동아리 21개 팀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대회 순번 추첨, 대회 규정 설명, 오세현 아산시장 인사말, 본대회와 전체 풍물놀이, 시상식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읍면동 또는 우리 예술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그동안 지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풍물 경연대회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고 오늘 한마당 장치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풍요로움을 함께 축하하는 가운데 내년에 대한 또 풍요로움을 기약하는 좋은 축제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아산지혜가 주관하는 이번 아산시 풍물대회는 우리 문화 고유의 전통 풍물을 전승 및 보존해 건전한 여가 선용 활동과 문화 향유를 통한 풍물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경입니다. 태양의 빛을 담은 작품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배은하 작가의 태양을 삼키다 초대전이 전남 순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양을 삼키다 초대전이 열린 순천교육지원청에 위치한 갤러리청에서 만난 배은하 작가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따뜻한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짝이는 큐빅과 펄 등을 소재로 삼아 모던하면서도 작품 속 빛이 나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낸 신비로운 작품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에는 특유의 빛을 잘 활용한 반짝임을 오브제로 표현을 했으며 작품 속 빛은 생명과 사랑, 희망, 미래라는 의미를 더해 몽환적인 감흥을 안겨줍니다. 저는 제 작품 속에 저의 내적 희망, 사랑, 믿음, 소망을 담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람자들도 밝은 에너지를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작품에 밝은 에너지를 심기 위해서 태양, 해바라기, 큐빅을 소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빛의 표현을 순간의 환상과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힘이 있다며 어둠을 밝히는 빛뿐만이 아닌 긍정적인 삶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서양화가 배은하 작가는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 참여 작가와 국내 순천 청년작가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현재는 한국미협 순천미협회원으로 지역 미술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빛들을 밝혀 세상을 밝히는 마음으로 작품에 열정을 담은 배은하 작가의 작업이 앞으로도 힘찬 삶의 열정으로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에 나섰지만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재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